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핫토이 제품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죠? 버키 바운스. 네, 먼저 박스부터 살펴보면요. 네, 오랜만에 또 보는 핫토이 박스 반갑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컨셉 아트 모습이 잘 나와 있고요. 위쪽에 이름 새겨져 있고 아래쪽에 인피니티 워. 아, 인피니티 워 버전이 아직도 나오고 있어. 아직도 나올 게 좀 남아있죠. 옆에 이제 인피니티 건틀렛 있고요. 여긴 이어지는 로고가 있습니다. 뭐 뒤쪽에 주의사항들, 뭐 이런 라이센스에 관한 내용들 적혀져 있고요. 요렇게 내용물이 보이는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캐스틴 크루가 여기 써있구나. 네, 프로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또 익숙한 홍진철 이사님 이름도 있고요. 여기 한국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네요. 김다혜님, 전현선님. 아무튼 뭐 한국분들 굉장히 이것도 큰 일을 하고 있죠. 패키지가 어떠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살펴보면요, 네, 여기 본체에 들어있고요, 여기 총 들어있습니다. 총 옆에 이제 이게 잘못 보면 이 구르트 손 아니냐 이럴 수도 있겠는데, 네, 인피니티 건틀렛 스냅 이후에, 핑거 스냅 이후에 팔이 사라지는 그 이펙트 표현을 한 파츠고요. 네, 여기 칼 있고요. 갈아 끼울 수 있는 손이 양쪽으로 네 쌍이 더 들어있습니다. 껴져 있는 손까지 다섯 쌍이고요.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스탠드가 보이고 설명서가 보이고 있습니다. 본체 한번 빨리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또 사실 또 그냥 또 세우기보다는 또 이 비닐을 또 벗기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맛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네, 비닐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사사사샥. 이야, 좋아요. 좋아요. 여기 밑에 쪽에도 어깨 쪽에도 이렇게 비닐로 감싸줬네요. 머리가 길다 보니까, 네, 거르적거리지 말으라고. 손에도 껴져 있고요. 손, 원래 여기 테이프로 칭칭 감아가지고 약간 빼기가 힘든데 여기 잘 빠지게 돼 있네요. 여기 보이고요. 뜯어주면 쏙쏙. 오케이, 자, 이제 본체 한번 빨리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키 바운스. 네, 버키 바운스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멋있네요. 잘 나왔습니다. 핫토이가 나올 때에 뭐 잘 나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자주 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잘 나왔어요. 정말 버키 바운스의 이제 피규어가 윈터 솔저에서 이제 등장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시비로에 등장했었고, 이제 인피니티 워 버전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갈수록 조형과 도색과 어떤 이런 대우의 표현 자체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팔도 굉장히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코스튬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비율도 굉장히 괜찮아요. 머리가 조금 이 덥수룩해가지고 커 보일 수도 있겠으나, 얼굴 조형이 워낙 이제 비율에 맞게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6인치에서는 사실 좀 대두라서 짜증이 나긴 했는데, 뭐 지금 핫토이에서는 전혀 그런 걱정이 없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헤드 보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뭐 영화 피규어이기 때문에 헤드죠, 헤드. 이야, 기가 막히죠? 정말 잘 나왔습니다. 뭐 특히나 이번 버키 바운스 피규어가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해외 콜렉터들에게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나왔고요. 머리가 뭐 식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줬는데, 그러게요. 뭐 식모였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식모보다는 이렇게 PVC 재질로 연질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같습니다. 뭐 모양도 잘 잡혀 있고요. 블랙 위도우 헤드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 받아요. 수염 표현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해줬고요. 뭐 눈동자라던가 코 오똑한 거, 아, 참 부럽단 말이야. 네, 이마 라인 뭐 이런 게 굉장히 배우와 닮아 있습니다. 아우, 멋있어요. 목이 이제 길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튬이 가려가지고 목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큰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어깨에 이런 갑주가, 갑주는 아니고 가죽으로 돼 있는 느낌인데,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이런 버클 표현도 괜찮게 잘 해줬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자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쫙 붙어요, 이렇게. 쫙. 예,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여기도 이제 지퍼를 내릴 수 있는데 저는 안 내리는 걸로. 네, 아무튼 그래서 옷을 살짝 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안에 검은 티를 입고 있네요. 네, 아무튼 이런 느낌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팔까지 이어지는 부분, 사실 여기 이제 조끼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이 또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동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따로따로 다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팔 가동도 잘 됩니다. 네, 이런 느낌들 괜찮죠. 이렇게
예, 이게 사실 가죽으로 되어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가 있는 코스튬이에요. 사실은 버키는 뭐 거의 맨몸으로 싸운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뭐 또 멋진 가죽 장갑, 네, 요거 전투용 장갑 끼고 있죠. 네, 요것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쪽 팔인데 와카다 왕국의 선물로 화이트 울프에게 줬던 팔이죠. 가동 괜찮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여기 삼각근이랑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가동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쪽 팔도 역시 이렇게 가동이 되긴 하지만 여기는 이 위쪽 상박에서 가동이 되는데 얘는 요 밑에 하박이 가동이 되게끔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꽉 막혀요. 여기가 돌아가지 이쪽은 돌아가지가 않네요. 뭐 그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가동이 되니까 금색의 패널 라인들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뒤쪽에서 보면은 안타까운 게 이제 여기 보여요. 여기 안에 보이죠? 네, 이렇게 볼 조인트. 아,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었나 봐요. 네,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바지도 역시 다른 재질로 만들어졌고 이렇게 위쪽에 보면은 이제 바지도 벗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굳이 뭐 저는 벗기진 않습니다. 네, 팔집, 허벅지에 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밥이 튀어나오고 재봉선이 이상하게 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무릎 잘 굽혀지고요. 바지가 아무리 헐렁해도 이게 이제 스판기가 없어요. 가동성에 상당한 제약이 옵니다. 네, 하지만 무릎 굽히기는 굉장히 잘 되네요. 무릎은 앞쪽으로 뒤쪽으로 할 땐 이쪽이 당기고 이쪽이 당기고 하기 때문에 조금 가동성에 제약이 있긴 합니다. 워커 위에다가 보호대를 해준 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꽤 괜찮아요. 이런 레자를 사용해가지고 가죽 느낌 준 거 괜찮고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 워커 밑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모습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발목이 뻑뻑해가지고 자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네, 디테일들 잘 살려줬습니다. 뒷모습 보면은 뒷모습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일단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관절이 거의 보이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죠. 뒷모습도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마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후면이라서 그나마 다행이죠. 이 정도로 한번 보시고요. 먼저 무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보시면 이렇게 총이 있죠? 네, 총이 있습니다. 총 들어있고 총 탄창 들어있고요. 여기 스코프 들어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조립해줘야 되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기에 홈 있는 데다가 스코프 이렇게 껴주면 끝. 자, 이제 탄창이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탄창을 꽂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개폐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더럽게 안 움직이거든요. 잘못해서 힘주면 그냥 플라스틱이 부러져 버리니까 드라이어로 가열하고 살살살살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에 이제 탄창을 끼우는 겁니다. 그럼 짜잔, 네, 뭐 완성. 야, 멋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코프가 여기 가운데 보시면요, 여기에 클리어 파츠를 껴가지고요 꽤나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양쪽으로 다 보시면은 이제 요런데 이제 개머리판이 움직여요. 여기 트리거가 이제 당겨지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 모양 자체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총구 쪽도 굉장히 잘 됐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리가 펴져가지고 엎드려서 가능한 여기 가동이 되게끔 해줬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이거 멋있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칼은 워낙 간단해가지고 뭐 칼도 이렇게 생겼어요. 뭐 나쁘지 않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기 때문에 하지만 뭐 나름 디테일을 잘 살려줘서 네, 이것도 칼집에 꽂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칼과 총 일단 뭐 장착하고 포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키 바런스 일단 칼을 들고 포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 꽤나 멋있습니다. 네, 역시 팔 때문에 이게 한몫하는 게 있어요. 뭐 칼이야 뭐 칼 잡고 뭐 포즈 잡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저 팔 한쪽만으로도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기 때문에 뭐 이런 포징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칼 하나 갖다 그냥 다 썰어버릴 기세잖아. 와,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윈터 솔저 때는 정말 세 보였거든요. 이게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다시 이제 캡틴 절친으로 돌아오면서 뭔가 약해진 기분이에요. 예. 그래도 좀 11호에선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해줬는데 이게 인피니티 워에서는 뭔가 이 총 하나에 칼 하나 들고 이게 굉장히 힘들게 싸우면서 죽지는 않고 다치지는 않는데 어딘가에 찌그러져 있는 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좀 강한 모습은 솔직히 안 느껴져요. 솔직히 그냥 윈터 솔저 때 모습이 훨씬 더 카리스마 있고 어우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일단 뭐 칼을 갖고 있는 모습인데 뭐 잘 어울리게끔 포징이 돼서 저도 기분이 괜찮네요. 자, 이제 총을 한번 들고 포징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키 바런스
총을 든 아주 기본적인 포징을 해서 한번 세워봤습니다. 야, 요거 총이 워낙 또 잘 나왔다 보니까 그냥 총 들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멋있네요. 확실하게 이제 솔저의 느낌이 확 나는데 캡틴 옆에 서 있을 때에는 이런 포징이 사실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뭐 아주 기본적인 포징이지만 전시에 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자연스러운 포징이 나옵니다. 여러모로 괜찮으니까 그냥 기본으로도 기본빵 이상은 하네요. 버키 바운스 잘 나왔어. 예. 네, 버키 바런스 이렇게 총을 들고 뛰어가는 모습을 한번 잡아봤으면 포징을 해봤는데요. 야, 요 포징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굉장히 잘 나왔고요. 코스튬 자체가 천이다 보니까 가동하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뭐 아이언 스파이더나 이런 쫄쫄이 수트 입고 있는 뭐 블랙팬서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포징 짓기가 수월합니다. 뭐 닥터 스트레인지도 그렇긴 했지만 근데 버키 같은 경우는 거의 육탄전 총을 쏘거나 아니면 주먹질하고 막 칼질하고 하기 때문에 좀 역동적인 포징이 반드시 필요한 캐릭터인데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잘 잡혀가지고 매우 기분이 좋네요. 왠지 이걸로 좀 전시하고 싶은데 전시 공간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온 버키 바런스입니다. 네, 어렵게 잡은 포징입니다. 네. 복귀의 앉아쏴 자세 이 정도 가동성이 된다는 거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포징이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야, 버키가 이렇게 총 쏘면 정말 멋있는데 요런 앉아쏴 자세는 영화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굉장히 멋있습니다. 뭐 지가 맨날 잡아놓고 지가 좋대. 근데 사실 뭐 그 맛에 이것도 포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핫토이 버키 갖고 계신 분들 요 포즈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이 꺾어주고 숙이고 해야 되는데 보람이 있는 그런 포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버키 바런스 앉았어 자세. 네, 버키 하면 요 장면을 빼놓을 수가 없죠. 와칸다 전투에서 로켓 라쿤과 대화하는 거 그죠? 굉장히 재밌었던 장면입니다. 총 얼마에 팔 건지 물어보고 팔 얼마에 팔 건지 물어봐서 모두 다 거절당하는 로켓 라쿤과의 그런 장면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꽤나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전시해놓고 싶기도 하지만 네, 요거 말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 로켓 라쿤과의 콜라보 한번 연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키와 로켓 라쿤의 모습 중에서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버키가 로켓 라쿤을 들고 함께 공격하는 그 모습인데요. 이거 굉장히 세팅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왜냐면 이게 로켓 라쿤이 무게가 있다 보니까 한 팔로 들 수는 있는데 계속 쳐져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런 포징을 연출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렇다고 또 핫토이 전용 저 베이스를 쓰자니 너무 티가 나가지고 전시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포징을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진이 다 빠졌어, 나 진짜. 하지만 뿌듯하게 이런 연출이 됐기 때문에 패스. 다음 연출샷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키의 절친 캡틴 아메리카와 투샷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엄청나게 뭐 역동적인 포징은 아니지만 얘는 나의 베프야, 얘는 나랑 같이 전장을 겪었지 이런 느낌으로 같이 세워봤는데 역시 베프라서 그런지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전시도 하고 싶고 저렇게 전시도 하고 싶고 근데 피규어는 하나고 이것도 몇 개 더 사자니 좀 부담 가고 이럴 때 참 진짜 고민됩니다. 진짜. 네. 버키 너무 잘 나와가지고 기분 좋고요. 야, 캡틴 아메리카도 잘 어울리는 이 모습 간직하고 싶다. 네, 마지막으로 핑거스냅 이후에 사라지는 모습을 나타낸 팔 파츠를 한번 껴봤습니다. 굉장히 이 디테일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버키 미안. 파츠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설마 이게 진짜 파츠로 동봉이 될까 했었는데 옵션 파츠로 동봉이 되면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냥 기뻐해야 될지 몰랐던 약간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있으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이거를 껴가지고 활용해서 뭔가 이 전시를 하고 싶지는 않네요. 기분이 아무튼 하지만 표현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파츠 넣어준 핫토이 뭐 센스가 있어요. 역시. 네, 지금까지 핫토이에서 나왔었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버키 바런스의 피규어를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뭐 사실 풍성한 어떤 파츠가 들어있진 않아요. 하지만 뭐 영화에서 나왔던 고증 그대로의 파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총이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 또 이렇게 움직이는 기믹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무튼 엄청난 디테일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특히나 이제 팔이 빛나는 이 팔로 먹어주잖아요. 또 윈터 솔저가 맞긴 하지만 이제 진정한 자기 아이덴티티를 갖고 나오는 캡틴의 베프
버키 바른스의 모습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직 그런데 인피니티 워 나오지 않은 게 있죠. 스타로드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야 이거 언제 나올려나 이거. 또 좀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버키 바른스 굉장히 잘 봤고요. 여러분도 혹시 괜찮게 보셨고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세요. 지금까지 뉴타입W였습니다.